조민아는 걸그룹 주얼리의 전 멤버로 주얼리의 전성기에 활동하며 사랑받았다. 당시 박정아, 서인영, 이지연 등과 함께 조민아 또한 가창력, 춤, 예능감 등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매력들을 뽐내며 사랑받았다. 주얼리 그룹 탈퇴 이후 우주 여신 조민아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화제를 모았던 그다. 조민아 프로필 이름 조민아 본명 조하랑 출생 1984년 6월 23일 조민아 나이 34세 고향 경상남도 창원시 조민아 학력 동국대학교 공연예술학 조민아 출신 학력 명덕여자고등학교 양동중학교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신체 조민아 키 166cm, 몸무게 49kg, 혈액형 B형. 데뷔 1995년 KBS TV는 사랑을 싣고 SNS 사이트 조민아 팬페이지, 공식 팬카페 조민아 블로그, 인스타그램, 팬카페. 조민아 베이커리 최대 호갱 루머. 조민아는 가수 산이가 소속사 아티스트들과 스태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돌리고 싶다고 자신의 가게에 랜덤 쿠키 60세트를 주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랜덤 박스 소가격이 4만 5천 원이라 가격 논란에 휩싸였다고 한다. 1만 5천 원이 할인된 3만 원 가격이라고 해도 무려 180만원이라는 가격의 산이가 조민아 베이커리 최대 호갱이라는 이야기가 나돈 것이다. 하지만 조민아 베이커리를 산 사람은 산이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최대 호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판을 넘은 다소 앞서 나간 비난 아닌가 생각된다. 조민아 베이커리 정리. 이런 그룹 주얼리 출신 조민아가 현재 서울 마포구 인근 위치하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조민아 베이커리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아의 한 측근은 16일 조민아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빵집을 내놨다며 가게를 그만둘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비판을 넘은 욕에 가까운 무분별한 비난에 사실상 조민아 베이커리를 그만두는 것인 만큼 충격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를 열고 조민아는 파티시에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최근 그는 가게를 홍대로 옮겨 1층은 베이커리, 2층은 베이킹 클래스 전용 공방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었다. 조민아 베이커리 악플. 가게 오픈 후 그는 경력에 비해 빵 가격이 비싸다, 네일아트를 한 손으로 빵을 만든다는 등의 악플에 시달려야 했다. 이 악플러들은 베이커리 주문을 받고 있는 메신저를 통해 조민아에게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벽 12시 40까지 비정상적인 카톡 700개를 넘게 받으면서 실제 베이킹 클래스를 상담하려고 하는 수강생들마저 상담을 못 받고 영업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즐겁습니까? 라며 이야기했다. 또 조민아는 한 달 전에도 경찰서 다녀왔는데 제가 바쁜 시간 쪽에서 사이버 수사대도 가야겠습니까? 라며 고소를 암시한 바 있다. 조민아 베이커리 고소. 조민아는 본인을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붓는 악플러들을 고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조민아의 변호는 법무법인 민주서정욱 변호사가 맡은 걸로 알려졌다.
현재 조민아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민주서정욱 변호사는 16일 15일 조민아를 만나 악플러 사건을 위임받았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17일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조민아를 향한 악플러들이 욕설이 심하다. 메신저를 통해 반복적으로 악플을 단 10명을 우선적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아 베이커리 위생 논란 사진을 보면 매니큐어를 바른 채 맨손으로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게다가 위생장갑 및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민아는 해명을 하며 실제 제가 작업실에서 찍은 것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찍은 촬영용 설정샷이라고 이야기했다. 조민아는 주얼리 해체 후 실제로 파티 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13년부터 베이킹을 해왔다. 현재는 서울 마포구 부근에서 제과점 조민아 아틀리에를 운영하고 있었다. 조민아 베이커리 가격.